좋아. 잘 들어. 자네도 알다시피 이모부는 말 그대로 그냥 후견인일 뿐 재산은 다 아가씨 거야. 이 집에 아가씨만 꼬시게 된다면 재산은 다 우리 거라고. 걱정하지 마세요. 세상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. 제욕을 뿌리칠 수 있는 여자는 아마 없을걸요? 그래? 그래. 그리고 한현은 빨리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. 야, 일 잘 되면은 한몫 아주 제대로 떼줄 테니까. 알았어? 네, 알겠습니다. 빨리 가. 자, 잘해봐야죠. 아가씨, 내가 알기로는 저 아가씨 터프한 남자를 좋아해. 공략해봐. 터프한 남자? 뭐 그것도 제 전문이죠. 난 여기 있을게. 어, 깜짝이야. 못 보던 분 같은데 누구시죠? 꺼져. 옛날에 몸을 쪽 뽑아버리기 전에. 저한테 이렇게 거칠게 대하신 분 처음이에요.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? 와인? 니까 줄게. 오해하지 마. 꽃에 물 준 거니까. 너 오늘 집에 가지 마라. 네? 귀 먹었어? 나랑 있자고. 죽기 전에 빨리 말해. 하나, 둘, 셋! 네! 안 갈게요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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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 누구야?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에? 야, 뭐야? 아가씨. 그럼 이 아가씨는 뭐야? 이 아가씨는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라고요! 담배가게? 아빠 나가요. 우리 있어요? 왠지 쫀내가 나더라고요. 에이 이런 씨.